여자들은 두 번 울어요. 네. 네, 내시경 할 때 한 번 울고 나머지 한 번은 가슴 촬영할 때, 유방 촬영할 때. 네. 초음파 같이 편한 거에 쓱쓱 문지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아프게 그냥 왜 이렇게 아프게 네. 그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유방 촬영술은요. 네. 유방을 납작하게 눌러서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진이 됩니다. 네. 근데 유방 초음파만 받게 되면요. 이게 유방 초기, 유방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석회화 현상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방 촬영술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촬영만 해서는, 유방 촬영만 해서는 암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방 초음파를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불편하긴 하지만 뭐 감수를 좀 예,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유방암도 상당히 그 집안의 내력이 좀 중요한 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면 내력이 없어요. 가족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경 써서 이렇게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 계시는지 혹시 전 그 제가 듣기로는 남자들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남자들은요 워낙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12세 이전에 빠른 초경을 했거나 55세 이후에 늦은 폐경을 했거나 5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았거나 출산을 하지 않았고 수유를 하지 않았고 만 30세 이후에 늦은 출산을 한 경우나 술 자주 드시고 비만하시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유방암하고 연관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장암, 유방암, 가족력 있는 분들 해당 암검진 꼭 받으시고요. 자, 네 번째 똑똑한 건강검진법은 바로 이겁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요. 네. 기침, 흉통이 있다면 이거 꼭 받으셔야 된대요.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아요, 결핵. 결핵 검사 꼭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아까 그 국가 5대 암 검진에서도 네. 안 해주잖아요. 폐암 그걸 해야죠. 흡연력이 있으니까. 아, 폐암 검사. 네. 그거 흡연이지 보나마나. 예? 저설량 폐 CT 꼭 받아라인데요. 네.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 들어봅니다. CT예요? 네. 맞아요. 저설량 그야말로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적은 CT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네. 가슴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가슴 엑스레이로는 폐암을 조기 검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폐암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흉부 CT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저설량이라는 것은 방사선에 대한 노출량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이는 데다가 네. 조영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심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 고위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설량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폐암 검진을 냈더니 폐암에 의한 사망률을 20%나 낮췄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게 가끔 이제 나타난다고들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높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강암 기반이라서 거기서 그 자연 라돈이라든지 이런 걸 흡입하게 돼서 이제 흡연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그 폐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 더 쓰셔야 될 분들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폐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라돈이나 비서나 성면 같은 것을 잘 놓치게 되는 그런 특수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신경 쓰셔야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증과 같은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간접 흡연을 많이 한 경우라면 폐암 검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연기암을 찾으려면 우리가 좀 똑똑하게 건강 검진을 해야 해요. 다섯 번째 볼게요. 이거 있다면 간 초음파 꼭 받으세요. 이거 쉬워요. 뭐 술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뭐 네. 간염이 있으면 지방간 만성 간염 있다면 간염 있습니다. 간염. 네, 간 초음파 꼭 받으시래요. 만성 간염은 간에 이제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만성 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이 이제 흔한 원인이 되고 이런 간염이 계속 뭐 수십 년 지속되면 이제 간경화나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